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그동안 밀린 닛웨이의 새로운 곡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텐데요. 오늘은 요것부터 한번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이드입니다. 소사이드.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가사가 노출이 되어 있길래 보니까 딛웨이가 그동안에 겪었던 심리 상태들이 약간 반영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된 약간 딛웨이의 내면의 어떤 좀 다크한 바이브? 내면의 어떤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좀 진지한 곡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오디오로 결정을 했습니다. 딛웨이의 좀 내면에는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딛웨이가 음악적인 완성도가 좋아서 점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그거를 되게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괜찮은 곡인 것 같아. 드럼 소리가 아주 묵직하게 들리네. 트래비스 스캇 바이브가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나 봐요. 이 곡에서 보면 이 파트의 가사는 약간 투팍 같기도 하네요. 투팍의 바이브예요. 킥드럼을 조금 다른 소스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도 있어요. 힘들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네.
이 곡은 곡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가사를 좀 더 집중하게 되네요. 뭔가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힘들었던 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둘러싼 어떤 어두운 다크한 바이브들을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안 좋았던 일들을 정면 돌파하려는 약간 그런 움직임의 곡인 것 같아서 듣기가 좋네요. 힙합 래퍼는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이 어떤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의 곡으로 완성을 함으로써 또 사람들한테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의 뭐 힘들었던 일이 있었지만 굉장히 곡으로 잘 승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그 강하게 때리는 킥드럼이 사실 조금 이렇게 스피커로 들으니까 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어서 그 소스만 바꿨으면은 좀 더 듣기에 좀 괜찮은 곡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가사가 특히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와서 나쁘지 않았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